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술 탑5를 알아볼까 합니다. 5위는 샴페인 에뷰뉴 포시의 매그넘 2.5입니다. 경매를 통해 250만 달러, 한화로 약 33억 원에 낙찰되었는데요. 이 술의 가치를 올린 건 바로 NFT였습니다. 병에는 인기 NFT 컬렉션 이미지 5개가 인쇄되어 있는데요. 샴페인 구매자는 이 샴페인에 인쇄된 NFT의 소유권도 이전받게 되는 거죠. 거의 NFT 값이랄까요? 참고로 NFT를 제외한 샴페인 자체의 가치는 하나로 약 2만 원에 불과하다고 해요. 4위는 테킬라 레이 925 디아망테입니다. 가격은 350만 달러, 한화로 약 46억 원인데요. 5파운드에 이르는 순도 높은 플래티넘 병에 담아 무려 4,100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장식했습니다. 저기 보이는 촘촘한 알갱이들이 다 다이아라는 사실, 안에 든 데킬라도 최상급이라고 하네요. 3위는 빌리언웨어 보드카로 370만 달러입니다. 한화로는 약 48억 원. 흰색의 인조 모피로 감쌌고 중간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이아라고 해요. 이 술의 특이한 점은 병뿐만 아니라 여과 과정에서도 다이아를 사용했다는 건데요. 얼음, 북유럽 자작나무로 만든 숯을 거쳐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를 모래처럼 잘게 부숴 여과한다고 해요. 2위는 아이 오브 더 드래곤 보드카입니다. 가격은 550만 달러, 한화로 약 71억이라고 합니다. 술의 상단에 장식하고 있는 용 모양의 장식은 무려 50캐럿짜리 노란색 다이아몬드로 꾸몄습니다. 거기에 18K 금이 2kg이나 붙어있다고 하죠.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는 이자벨라 아일라 위스키입니다. 보이시나요? 모래알처럼 병을 뒤덮고 있는 이 다이아몬드들이? 가격은 무려 620만 달러, 한화로 약 82억 원입니다. 5,000개 이상의 다이아몬드와 250여 개의 루비, 그리고 화이트 골드바가 고급 영국산 수제 디켄터를 빈틈없이 뒤덮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보니 술이 아니라 제일 비싼 병의 순위를 꼽은 것 같은데요. 귀하고 멋진 술을 아무데나 담고 싶지 않아 최고로 비싼 병에 담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영롱한 초록병에 담긴 4,000원짜리 술이나 마시러 가렵니다. 그럼 오늘도 질술하세요.